여러분들 따뜻한 겨울 날씨에 있는 좋은 종목 찾아보겠습니다. 슈퍼스타킹 오늘은 이명탁 전문가가 준비해 오셨습니다. 전문가님. 네.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티운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. 11월에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지금 대다수의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 제약 바이오 특히나 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이 티운바이오는 공모가 12,000원 대비해서 현재 주가 20% 이상의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올해 하반기에 뭐 HLB나 헬릭스미스, 뭐 신라젠 등 주요 제약사들이 많이 임상 실패라든지 중단 소식으로 바이오 업계 투심이 많이 죽어 있는데 뭐 오늘 방송 중에 계속 언급드렸습니다. 지금부터 바이오 다시 볼 시장이 좀 돌아오고 있다. 그중에서 굳이 내가 바이오 종목 어떤 거 사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술력이 이미 시장에서 검증되어 있는 이 티운바이오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이고요. 현재 뭐 세계 33개국에 약 85억 건의 특허가 이미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. 기술력은 이미 모두 인정받았고요. 지금 이 티운바이오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고 이 컨퍼런스에서 과연 기술 수출로 이어질 만한 호재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계속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기술 수출 이야기만 나오면 주가 들썩이는 건 당연할 거고요. 지금 신규 상장돼서 공모가 상회하는 모습에서 계속 안정적인 주가 흐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어떤 거 사지? 한참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티운바이오 주가 앞으로 계속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 차트상 제가 좀 매수해야 되는 유효 범위를 좀 선정을 해드릴게요. 14,000원에서 15,000원 사이 정도에 꾸준하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부터 뭐 최종 손절가는 예전 상장 첫날 시세 무너뜨리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짧게 잡아서 13,300원 정도 좀 손절가 보시고요.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조금 과하게 설정해드려서 2만 원, 1차 목표가 2만 원 보고 돌파 시 추가 모멘텀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월 이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나가서 내년 상반기에 내 계좌에 빨간불 켜줄 종목 미리 담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네, 모아가는 전략 말씀 주셨어요. 티운바이오 목표가 2만 원, 손절가 13,300원 제시됐습니다.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막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. 일단 지수상으로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. 이수범 전문가님 전략 주시겠어요? 네, 일단은 그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드리자면 제가 계속 그 지난주부터 방어적인 추세 태도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시는 데 좀 초점을 많이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현금은 아시겠지만 잃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죠. 그 사냥꾼이 기회를 잘 포착하듯이 주식 투자자 역시 중요한 기회가 올 때까지 현금을 잘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.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AI 이런 것들은 단기 재료가 있는 종목들입니다. 그래서 단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면서 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수익 실현해 나가면서 현금 보유량 좀 늘리면서 단기 재료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마지막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이명탁 전문가님 30초 전략 간략하게 주시겠어요? 네, 이제 내일 동시만기일입니다. 뭐 이벤트 딱히 이벤트 없는 시장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악재 해소 남아 있고요. 뭐 15일 날 무역 전쟁까지 봐야겠지만 그 구간까지 이번 주 좀 관망하면서도 내가 자꾸 어떤 종목을 다음 주에 매수를 해야 될지 미리미리 파악하면서 준비해 놓는 전략으로 이번 주 시장은 마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
이번 한 주는 그래도 느긋하게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구간이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엑스원 이수범, 이명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뭐 아직까지는 개인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으면서 시장 상단 좀 누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. 뭐 간만에 금융투자가 강하게 좀 끌어주면서 지수상으로는 2100선 회복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. 외국인들이 좀 파는 종목, 사는 종목 어떤 거 있을까 체크하시면서 오늘 대응 전략 마지막까지 좋은 선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여기서 물러갈게요.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